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 가장 크고 밝다는 정월 대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애군을 맞고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달집 태우기 행사도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 붉게 타오르는 달집과 함께 시민들은 저마다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거대한 달집에 불을 붙이니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쁜 기운을 막고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달집을 태우는 겁니다. 미리 넣어둔 새해 시민 소원지도 불길과 함께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두 손을 모으며 소원을 비는 시민들은 저마다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길 가슴 깊이 소망합니다. 아들이 또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았는데 애도 건강하게 올해 또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빌었습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고 한해 무사하고 하는 일 잘 소원 성취되도록. 3년 동안 코로나를 견딘 시민들은 이제 마스크 없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아이도 저도 코로나가 올해는 다 물러나가지고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집 태우기 행사는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기원제와 전통놀이 등도 예년과 같은 규모로 진행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부산에선 모두 9곳에서 행사가 개최됐는데 해운대에선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응원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오는 4월 국제 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 달집 태우기의 뜨거운 열기와 희망 속에 엑스포 유치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